골키퍼 다리 사이로 빠졌더라면 이민아가 그대로 득점을 만들 뻔했습니다. 그렇죠. 자 오른쪽 빠르게 올라갑니다. 최율이 빨라요. 최율이 크로스 반대편! 뜨거합니다. 자 반대편에 있던 손아윤의 슈팅이었는데 그렇죠. 지금 인천이 굉장히 몰아붙이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최율이 선수의 속도를 한번 볼 수 있었고요. 네 그리고, 지금 장면 보시면 네. 최율이의 속도 보세요. 굉장히 뒤쪽에서 출발했는데 그렇죠. 스피드를 이겨내요.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갔던 이 크로스 완벽하게 커트해내지 못한 상황. 손아윤 선수가 조금 떠서 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팩트하지 못했던 부분인 일단은 김혜리. 김혜리의 전진 패스 아, 잘 좋아요. 빠졌습니다. 최율이. 최율이 달려갑니다. 최율이 빨라요. 최율이의 컷백. 중간에서 공간을 잘 막았습니다. 최수민. 자 이번 시즌 전환을 골키퍼 쪽에서 자 지금도 아, 오른쪽 내줬습니다. 최율이 슛 골대 세 번째 골 기록합니다. 인천 스코어 3대요. 아,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최율이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로 완벽하게 허용을 했던 수원이고 네. 그 슈팅이 골문을 맞고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 있었던 장수희 선수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네,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. 자 그리고 크로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엔 인천의 기회. 네, 인천이 공격자. 올라갑니다. 이민아가 올라가고요. 이민아 살짝 빼줬습니다. 자 툭 치면서 달려가는데 손아연 나가지 않았어요. 그렇죠. 앞쪽에 이제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아, 자 또 지금 좋아요. 빠졌습니다. 공격 숫자 셋, 수비 숫자 셋. 앞쪽으로 밀어줬고 박희영 슛. 네. 벗어납니다. 그렇죠. 이번에도 김두리 선수가 끝까지 좀 따라가면서 태클을 통해서 좀 수비를 해주는 모습인데 아 인천이 수비에 조금 더 웅크리고 있다가도 한 번에 앞쪽으로 나오는 역습에서 날카로움이 만만치 않거든요. 네. 아 수원이 오늘 이런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 경기였는데. 일단은 인천이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또